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꽉 찬 매력으로 가득한 일신 여성의 4H 동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신 여성 4H입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일신 여성 4H 학생들. 이들이 매주 수요일이면 빼먹지 않는 일이 있으니 바로 송파이동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송파이동과 함께한 지도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어떤 이런 공경심이라든가 배려 이런 것이 점점 옅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파 주민센터와 이제 함께 해가지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청소년의 보람을 또 이런 또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한 해 동안 이어진 다양한 소통과 나눔 활동을 돌아보고 조별로 특별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13세대 행복동행 우수 사례 발표회도 가졌는데요. 특별 공연도 선보이고 함께 음식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일신 여상 4H 학생들에게도 행복동행 프로젝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랑 1학기 때 여름에 삼겹살 찍어서 같이 고기도 먹고 같이 저 한 달 전에는 같이 피자도 먹은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매주 할머니 집에서 종이접기를 주로 하는데 나가서 먹으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힘든 봉사를 끝내고 애기들이랑 놀 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애기들이랑 처음에 안 친했는데 조금 놀아주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뭔가 진짜 봉사를 한 느낌? 그럴 때 되게 보람찼어요. 오늘은 김장철을 맞아 송파이동 주민센터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와 함께 우리 이웃들을 찾았는데요. 저기 안 나와 있어. 저기 뒤에 있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 맛있는 김치도 배달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리며 손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항상 저기 하는 대로. 학생들이 와주니까 너무 다이하고 민정이가 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일단은 할머니가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지신대요. 저희가 오니까. 저희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한테는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들 수 있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즐겁게 소통할 수 있구나 이걸 많이 느껴서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이탁 아동 공동생활시설 히트는 집을 방문해 김치를 전하며 봉사를 이어갔는데요. 마음 씀씀이까지 고운 일신 여상 4H. 매력 만점 동아리로 인정합니다. 애기들이 처음에는 아예 안 다가왔거든요. 막 누구냐 그러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안기더라고요. 안기면서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일단 아주머니가 되게 할 일이 많으신데 그 일을 저희가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아주머니가 좀 수월해지시고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보람차요.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실천으로 성장하는 일신 여상 4H. 앞으로도 행복을 전하는 멋진 동아리로 계속되길 기대할게요. 일신 여상 4H 화이팅!